형, 이 날씨 싫어해요, 지금? 와. 야. 34도. 체감온도 42도. 이제 오침이네.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리고 낮에는 이렇게 덥고 습하다 보니까 체감온도가 42도가 말이 되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덥다. 너무 더워. 나가면 또 착살 날 것 같은데. 형은 더위를 느끼지 못하시니까. 못 느끼네? 이제 요새는 좀 느끼고 있어. 더워도 너무 덥네요. 아우, 더운 정도가 아니야, 진짜. 어저께 우리 관광지 돌아다니는데 죽을 뻔했잖아. 네. 그 영상에는 나오질 않는데 촬영하고 집에 왔더니 막 다 젖어있더라고, 찢었어. 그 정도로 지금 호치민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6월 돼 봐야 이제 우기 제대로 시작하면 진짜 더운 시간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시원해질 것 같은데 너무 덥습니다, 호치민. 먼저 죄송해요. 어? 또 나갈 거거든요. 어딜 나가? 시내로. 오늘 또 시내요? 어제 못 간 곳이 있어서. 핑크성당? 아, 근데 핑크성당만 찍기에 좀 그렇잖아. 뭐 겸사겸사 주위 둘러보는 거죠. 오늘은 핑크성당에 간답니다. 근데 핑크성당 뭐 찍을 게 있나? 오늘 미사 드린 날이 아니니까 뭐 근처 갔다 밥도 먹죠, 뭐 겸사겸사. 핑크성당 근처에 뭐 맛집이? 성당 맛집. 관광구어집 하나 있고. 반세오? 여기까지. 반세오네. 아, 핑크성당 근처에 이제 코로나 전에 되게 유명한 그런 반세오집이 하나 있습니다. 반세오 46A라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그냥 주소네요, 주소. 46번지.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집으로 알고 있거든. 아, 맛이 있다, 뭐 눅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좀 상징성이 있어요. 반세오 1호점, 호치민. 아, 진짜? 네, 제가 그렇게 듣고 한 번 또 가봤죠. 그때는 맛있었는데 또 맛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오셔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거기 3군인가? 3군하고 1군 경... 3군 있죠? 3군네. 3군일 거야. 오늘은 3군 핑크성당으로 가시죠. 와, 진짜 이 날씨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체감 한 45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으차! 아따, 엉덩이 뜨겁다. 오늘도 평화로운 품이용. 여행망남회다, 여행망남회. 여행이 풀리니까 여행망남회를 하네. 미사가 없어서 안 열렸죠. 빙크상당에 왔는데 일단 오늘은 미사가 없는 관계로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 들어가 봤니? 아니요. 안 들어가 봤어? 네. 안에도 핑크래. 아, 그래요? 일부만. 근데 왜 베트남 성당은 다 핑크색일까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다낭에도 핑크 성당이 있더라고. 그때 우리 지나가면서 봤었잖아. 달랏에도. 아, 달랏에도 있어? 네. 핑크핑크하네. 볼 게 없네. 밥 먹으러 가자. 바로 식사로. 배고파요. 한 끼도 안 먹어서. 얼른 가시죠. 핑크성당 근처에 반세오 맛집은 핑크성당 정문에서 저렇게 보시면은 꽁카페가 있습니다. 꽁카페 골목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쪽에 반세오 맛집이 있는 겁니다. 반세오 맛집으로 가실게요. 열었다. 사람 많네요. 그러니까. 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사람이 많네. 야, 너무 비싸. 에? 비싸. 17만 동이에요? 큰거. 야, 미쳤다 이거 가격. 와, 엄청 비싸구나. 가격이 엄청나네. 미쳤나 보다 여기. 그 정도로 맛이 있지 않을까요? 맛 없으면 죽일 거야 내가.
야, 기본이 그냥 5,000원부터 시작이야. 그러네요. 조금 추가하면 17만 동. 또 에어컨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5% 차지부터. 아, 또 그래요? 와, 여기 진짜 골 때린다, 여기. 너무 비싸다. 빈틈 하나랑 저 닭빛 하나. Can I more fun? More fun? Can I more fun? 일반 반세우하고 닭빛 반세우하고 짜조. 이렇게 세 가지 시켰고. 뭐 마셔? 짜라? 하이리 짜라. 맛만 없어 봐, 진짜. 가만 안 도네, 이거. 우와, 크다. 어우, 새우. 뭔가 좀 특별함이 있니? 식당을 차릴 수 있을 만큼 낱낱이 찍어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상추를 아예 줄기째 주셨어. 스케일은 있다. 음식 나오는 대로 또 제가 없이 깜짝이야. 음식 나오는 대로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 또 크기는 비슷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새우 크기만 좀 차이가 나요. 여기는 새우가 이렇게 작고 작은 사이즈의 새우가 들어가고 이게 5,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이쪽 새우는 정말 큰 새우가 큰 사이즈의 새우가 들어가는 이게 8,500원. 지금 한 줄로 9,000원이죠. 9,000원. 감이 안 좋으니까. 네. 어떻게 드시냐? 이렇게 등맘 소스가 나오면은 따로 담아주시고 담고 여기다가 매운 고추를 짜조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그때 다낭에서 다낭 짜조 완전 실망했잖아. 지 짜조. 여기랑 꽌냄이랑 비교는 안 돼요? 꽌냄이? 꽌냄이랑 비교하면 안 돼. 아, 네. 선 넘었군요. 아. 꽌냄은 배살 짜조였잖아. 네. 이건 고기 짜조. 아. 네. 안 뜨요. 고추랑 새우랑 엄청 들어가요. 고기랑 다른 반새우랑 뭐 다르게 느낌이 좀 다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이즈에서 일단 압도적인. 그렇게 치면 꼬박봉투가 엄청 큰 거지. 얇잖아요. 너무 두꺼워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상추하고 밥하고. 오 마이 갓. 엄청 큰데? 오. 다 들어가겠네? 잘라서 먹으면 돼. 싸서 맛있어. 입맛 찍어서 알 수 없는 표정. 뭐 날린 것 같아? 맛있어요? 날린 것 같다고. 아. 나 맛이 없어요. 호바봉따우보다요? 호바봉따우 훨씬 더.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 알 것 같아. 너무 두꺼워. 반새우는 그 특유의 식감이 얇은 반죽에서 나오잖아. 그렇죠. 이건 너무 두꺼워. 너무 두껍고 눅눅해 지금. 방금 만들었는데? 봐봐. 겉에는 이렇게 부서진단 말이야. 얇아서. 네, 네. 야채가 그걸 잡아줘야 되는 그 역할을 못해요. 너무 눅눅하고 기름지다 보니까 먹었을 때는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조금 서운하다. 이 가격에. 가시랑 먹어도 느끼해요? 어, 가시랑 먹어도 느끼해요. 등맘이 맛이 없는 건가요? 등맘 왜 이렇게 싱겁지? 등맘이 생각보다 싱거워. 이따 네가 먹어보면 알겠지만 네. 등맘이 제일 중요한데. 가시 너무 커. 그리고 향이 없어. 가시 너무 크니까. 아. 우리 같으면 너무 커서 이렇게 버리는 잎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수준으로 커. 오 마이 갓. 이번에는 무랑 당근이랑 같이 넣어서 먹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좀 낫다. 얇아요? 얇아. 아. 빨박빨박해. 근데 저거는 많이 부었는 거 같거든. 싼 게 합격.
양을 많이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양을 커버하려고 반죽을 좀 많이 넣은 걸 수도 있어. 네. 그런 양 자체가 쓸리니까 이게 훨씬 바삭바삭하고 난 맛있다고 생각해. 일단 알탕형은 10만 동짜리 추천. 이미 소리가 바삭바삭한데. 네. 근데 이걸 이유 거잖아. 큰 거 드시지 마세요. 작은 거 드세요. 이게 뭐 새우 크기하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조금 차이 날 뿐인데 7만 동 차이나 3,500원 차이 나는 거야. 네. 막 내가 봤을 때 그냥 작은 거 먹는다. 작은 거 두 개. 그렇지. 작은 거 두 개 먹는 것이다. 드시고 한번 먹어보자. 알겠어. 너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지. 봐봐 드시가. 이파리에 구멍 난 거 봐. 근데 무농약이잖아요 이러면. 무농약이 문제가 아니야. 향이 안 좋아. 아 향이. 오마이갓에 향이 아유 없어. 오마이갓 이거 오마이갓. 저도 눈맘을 만들고 또 맛없는 거고 형 맛있는 거 먹게. 여기도 한 6년 만에 왔는데 어쩐지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때 얼마짜리 먹었냐? 그때 10만 동은 안 했는데 많이 올랐네요. 이 집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유명해진 거 아닐까요? 정확한 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1호점이라네. 네. 확실해? 제가 알기로는. 아 능맘이 조금 아쉽네. 아쉽지? 네. 자극적이지가 않아. 짠맛인지 단맛인지 모르겠어. 네, 능만 조금 아쉽네. 부채인가? 갓 향 하나도 안 나지? 6년 전에 먹었을 때랑 어떤가? 감흥이 안 와요. 배고픈데 지금. 서운하지? 뭐가 서운하지? 이거 왜 이러지? 일단 능만 맛이 안 나요. 아, 능만만 맛있어도 괜찮을 텐데. 조금 아쉽다 진짜 맛이. 너무 비싸고 일단 가격이. 나 가격 생각 안 하고 왔거든요. 지금. 반세우가 얼마나 하겠어. 워낙 유명해서 비쌀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 네. 짜줘도 한번. 짜줘 먹어. 내 손이 안 가잖아 지금. 와우 진실하네요. 맛은 빈틈이야. 보통 맛이야. 그냥 짜줘요. 흔히 먹을 수 있는 짜줘. 네. 그래도 단한 거보다 싼 게 먹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진짜 맛없다. 정말. 근데 이렇게 장사 잘 된다고?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서 변했나? 유명해지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런가 보다. 그 특유의 녹두 맛도 안 나죠 지금. 녹두 잔뜩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근데 맛이 확 나진 않는데요? 기름이 다 차단 시키는 것 같아. 지금 일부러 쌈 안 싸먹고 이것만 먹고 있는데 느끼하네요. 느끼하다니까. 이것만 먹으면 겁나 느끼하지. 어우 느끼해라. 나도 아까 이것만 먹다가 네. 깜짝 놀래갖고 다시 지금 쌈 싸먹고 있지. 남기고 싶은데 돈 아까서 못 남기겠다 이거. 많이 느끼하네요. 아 호박엉도다. 아 서운하다. 많이 많이 서운하다. 사실은 구글 별점 보고 온 것도 있어요. 최근 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정보 전달 차원에서 관광 혹시라도 오실 분들을 짜줘도 식으니까 그냥 느끼해지고 있어. 싸먹어봐요. 짜줘. 짜줘도 싸먹는 게 훨씬 나. 느끼함이 좀 잡아주긴 하는데 굳이 여기서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형의 가족들이 놀러 온다면 딴 데 가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말이 사실이라면 상징성은 있어. 진짜 막 반세우 1호점. 네.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 반세우 어디서 유래됐고 막 그런 걸 모르니까. 이 집에서 유래됐대? 아, 호치민에서 1호점. 그럼 전에는 어디 있었는데?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구글링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잘 먹냐? 아까워서 먹고 있습니다. 다 남겼어. 둘 다. 너무 느끼해서 무랑 당근 다 집어 먹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느끼해요. 많이. 다소. 실망. 안 오셔도 돼요. 차라리 붕 따고 가서 호박붕 따고 가세요. 3대째 이어오고 있고 지금 70년 됐다. 근데 느끼하네. 원조 맞네요. 원조는 맞는가 봐. 네. 근데 왜 느끼할까? 아니. 37만 7천 동 나왔거든?
꼬마분 있다고 가면 네 명이서 먹을 관계. 어, 그러네요. 그래도 또 유명한 집이니까 오실 분들은 오셔서 드시는 것도 나쁠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집 너무 까는데? 죄송하다. 70년 된 집을. 어, 가자, 대시가. 알겠습니다. 핑크 성당도 문다고. 반세호집도 맛없고. 아, 우리 이렇게 핑크 성당에도 와보고, 호치민 넘버원 반세호집도 와봤는데, 실패. 아, 핑크 성당도 슬슬 오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세호까지 좀 맛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반세호가 조금 아쉽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바이옴.